넌 너무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. 배려해야 돼? 약간은? 하이! 그래야 만 원으로 뭘 사겠다는 거죠? 이걸로 여기서 배터지게 먹을 수 있어. 광명 정통시장 만 원으로? 어. 어우 춥다. 처음 와봄. 배고파? 배고프지. 아, 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. 어우 추워. 일단은 찜은 숙소로 먹자. 추우니까. 메시지가 난 잔치국수 먹어. 가서 시켜와. 여기 아주머니한테 가서 시키면 되지. 이건 이제 나 안 찍었대. 이걸로 나 찍을 거니까. 아 그럼 제가 찍는다? 응. 날 찍을게. 널 왜 찍어? 나 예쁘니까. 아 되게. 내가 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. 아, 고마워. 너무 맛없게 먹는 거 아니야? 그래,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기 힘들다고. 어. 뜨거워. 젓가락 곱지기. 아, 고민되네. 안녕하세요. 어, 일단 호떡 한 개 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천 원짜리 도넛, 천 원짜리 호떡. 호떡. 맛있어? 응. 따뜻하지? 응. 봐봐. 어. 아, 꿀 너무 많아. 밀가루만 너무 많은 데가 많아. 아, 막 끝끝 부분. 어, 그냥 중간에 약간 옹졸하게 조금 기분이 별로였어. 너는 왜 안 먹어? 나 이제 배불러. 야, 맛있는 거 싸준다 그랬는데 아쉽다. 이따 햄버거 먹을 거야.
기본 하나 먹을까? 어. 감자는 여기 맛이 다양하구나. 저번에 엄마랑 왔을 때 이걸 못 먹어봐가지고. 먹어봐. 맛있어? 응. 맛있겠다. 약간. 돈가스 샐러드 양배추에 케첩 뿌린 거 있잖아. 그거 들어간 느낌. 근데 느끼한 거 먹다가 채소 들어가는 거는 머리가 확실히 좀 깔끔하네. 근데 그 카드를 어디로서 잃어버렸는데? 모르겠어. 근데 어떤 애가 만 원을 썼다고? 어, 마트에서. 그러면 그 카드 어떻게 했는데? 그리고 밥 움직이고 내렸지. 이거 먹자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열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. 안녕히 계세요. 시원해? 느끼한 거 뚫리지? 어, 개 맛있어 진짜. 넌 너무 나에 대한 배려 없다. 배려 해야 돼? 약간은? 야 너도 먹어봐. 너도 먹어봐. 어때? 맛있는데 근데 누가 반 잘랐는데 여기? 야 그래 천 원밖에 안 하잖아. 야, 근데 그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신고했어? 왜 안 해?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만 원 기부하는 거야? 아니, 신고할게. 신고할 거야. 어디서 쓰냐면, 공공마트가 어디냐고, 씨발. 봐봐. 공공마트 이거 어디냐고. 그래서 내가 냅다 12시 52분에서 깜짝 놀라서 54분에 분실 신고했다고. 겁나. 이빨로.